현철이가 봤구나. 예. 자, 현철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는 여러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저렇게 섭리하셔서 보호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생명. 생명. 이 물이 생명이다. 맞죠? 네? 물이 생명이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 맞죠? 맞다고 그래도 틀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이 생명이다, 공기가 생명이다. 왜? 그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도 공기도 생명이지. 그러면 우리 밥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밥 없으면 죽는다면, 그러면 물이 생명이고 공기가 생명이라면 밥도 생명이지 뭐. 그러면 우리 마누라도 생명이고 없으면 밥못 먹으니까. 그렇죠? 그게 생명일까요?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일까요? 생명이란 것은 없으면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물이 죽은 사람 살려요? 못 살립니다. 예. 일단 죽어버렸는데 산소호흡 시킨다고 살았나요? 못 살아납니다. 죽은 사람한테 밥 먹이면 살아납니까?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핸드폰 있으신 분 한번 꺼내보세요. 저기 핸드폰. 예. 한번 잠깐 빌립시다. 예. 자. 이 핸드폰은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죽어요? 예, 배터리가 다 방전돼 버리고 전기가 하나도 없으면 더 이상 이 핸드폰을 작동시켜서 이 핸드폰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 전기라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없으면 얘는 완전히 작동을 중단하고 신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뭐예요? 모르고 반응하지 않고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전기를 충전시키면 그 전기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이 죽었던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기라는 에너지는 이 핸드폰의 뭐예요? 생명이야. 만약 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핸드폰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이 핸드폰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 생명, 이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이러한 물건은 혹은 전자제품은 죽었다가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살아나고 또 방전이 돼서 죽어버렸다가도 또다시 뭐예요? 그 핸드폰에 생명이 되는 전기 에너지가 다시 들어오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거는 이 전기 제품이에요. 동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붕어도 죽었다가 살아나. 자, 금붕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금붕어는 날씨가 추워지면요, 얼어요. 물이 꽝꽝 얼면 얼어요. 녹으면 어떻게 되게? 다시 살아납니다. 자, 금붕어가 죽었다는 말은, 이 핸드폰이 죽었다는 말은, 이 핸드폰 안에 그 핸드폰의 생명이 되는 전기가 뭐예요?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갔기 때문에, 전기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나갔던 전기가 다시 돌아오면 이건 살아나는 것처럼. 금붕어도 그래. 이어령 씨가 벌써 한 2년 됐네요. 그분 참 책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 책이 최근의 책일 거예요.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맨 첫머리에 이 금붕어 얘기가 나옵니다. 금붕어가 얼어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살아나더라. 이 생명이란 게 뭘까?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핸드폰에게 생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전기라고 부르는 뭐예요? 전기라고 부르는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또 사람들이 이 생명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말을 또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예, 지나가는 토끼를 쳐 죽였다. 저 토끼를 쳐 죽였다. 그럼 뭐라 그래요? 생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아니, 토끼를 죽인 거지 뭐 생명을 죽인. 생명이란 거 죽일 수 있게 없게? 생명이 에너지인데 어떻게 죽여요? 자, 여러분.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인데, 핸드폰을 망치로 쇠를 뭐요? 부셔놓고 전기 죽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기는 울진에서 계속. 핸드폰이라는 전자제품을 부셔버린 거지. 여러분, 테레비를 부셔놓고 뭐 죽였다? 전기 죽였다.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생명 죽였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은 거지. 사람을
살게 하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명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가 울진에서 오듯이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에너지는 그 생명 에너지의 울진은 어디입니까? 예? 어디냐고요? 예? 자, 생명 에너지의 본질이 뭐예요? 다 배웠잖아.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아니고 누구의 사랑이야? 초인간적인 존재의 사랑. 그 초인간적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다면 생명 에너지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평화, 평화로다. 어디로부터 오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래 놓고 또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죽을 수 없습니다. 생명체는 망가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망가지면 왜 죽어요? 생명이 들어와서 더 이상 작동시킬 수가 뭐예요? 없기 때문에. 생명이 안 들어오면 죽어요. 자, 그래서, 죽은 사람은 뭐가 나가버린 사람이에요? 자, 죽은 핸드폰은 뭐가 나가버린 핸드폰이에요? 전기가 나가버린 핸드폰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은 뭐가 나가버린 사람이요? 생명 에너지가 나가버린 사람이라. 사람이 생명 에너지가 나가버려가지고, 다시 생명 에너지, 다시 살아난다면, 그건 너무 엄청난 얘기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여령 씨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직장을 댕기면서 살다가 너무 황량해서 금붕어를 한 마리 키우기로 했어. 그래서 어항을 구해가지고 금붕어를 키웠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에 꽝꽝 얼어버렸어. 그때는 그런 방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참 요즘은 참 아파트 방 안에서 난닝구만 입고 왔다 갔다 하. 참 우리 옛날 생각하면. 그래서 밤새 꽝꽝 얼었어. 그래가지고 이 금붕어를 불쌍해서 묻어줘야 되겠는데 이 금붕어는 묻으려면 뭐를 깨야 돼. 어항을 깨야 돼. 그 어항이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직장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물이 녹아있으면 그때, 죽은 금붕어를 건져내서 묻어주자.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8시쯤 집에 돌아왔더니 뭐예요? 금붕어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자, 죽었던 핸드폰이 다시 살아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없어졌던 전기가 핸드폰 안에 다시 뭐예요?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금붕어가 죽었던 금붕어가 다시 살아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 뭐요?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금붕어는 한 번 죽으면 뭐요? 끝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 에너지가 없는데 금붕어가 어떻게 살아?
만약 전기가 없다면은 이 핸드폰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 만약 전기가 없다면 이 핸드폰은 무용 뭐요? 진물이야. 이는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네. 우리 인간도 생명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 무용지물. 우리는 생명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도 원자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이요? 생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원자다. 자, 만약 금붕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사실은, 금붕어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은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단 모든 생명체가 죽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뭐예요? 없죠. 그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붕어는 다시 산다. 그렇다면 금붕어가 다시 살아난다면 사람도 다시 못 살아나라는 법 있게 없게? 그러니까 생명, 금붕어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고, 생명 에너지가 진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람이 죽어도 살아난다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자, 사람이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다고 믿으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 교회 댕기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인데 네, 한 90%는 교회 댕기시는 분 같은데 90%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거든. 근데 왜 교회 댕기면서 손 안 들어요? 교회 댕기면서 손 안 들었다는 말은 나는 교회는 댕기지만 성경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고. 이 성경이란 책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책으로서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왜? 왜?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왜 존재해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뭐예요? 생명에너지이기 때문에 생명에너지는 존재하고 있고 생명에너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나가서 죽어버린 사람일지라도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뭐예요? 살아난다.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참 황당한 얘기인데 여러분 요즘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가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다 과학적으로 말이 되기는 돼요, 안 돼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한 거는 아니죠. 논리적으로 딱딱딱해서 결국 금붕어가
다시 죽었던 근본과 다시 살아난다면 그거는 생명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생명에너지가 존재한다면 죽었던 사람도 다시 뭐예요? 살아난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나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면 그 죽은 사람도 다시 뭐예요?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것이 진선미의 진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그 생명, 에너지, 그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를 다시 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성경만큼 황당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황당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실제로 파고들어 보면 사실입니다. 왜 안 믿어? 믿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기 때문에. 자, 그럼 생명 얘기 한번 봅시다. 보시면, 자, 여러분, 이 생명만 있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죽지는 뭐예요? 않았지만 이 망가진, 변질된, 꺼진 유전자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에너지가 바로 뭐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생명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게 받으려면 그 생명 에너지가 확실히 존재하고 뭐예요?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야 돼.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뭐예요? 다시 살리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아, 그렇다면 내 병 하나, 이 병 하나 낫는 거는, 그렇죠? 병 하나 낫는 거는 세 발에 피겠네? 요렇게 되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이라는 새로운 개념, 물이 생명이다 이런 거 말고, 우리 인간을 죽어도 살게 하실 수 있는 그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맨 첫 시작부터 죽은 사람 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사람을 창조합니다. 사람을 뭐 가지고 만들어요? 흙으로. 사람 흙이 아니에요. 네. 이번에 며칠, 한 2, 3일 전에 우리 장인 어른 장례식을 하고, 또 한 3년 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화장해보니까 흙 몇 줌밖에 안 돼. 그렇죠? 하얀 봉다리에요. 그 흙으로 만든 거. 우리의 원료는 흙이요. 화학적으로 분석해도 흙.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몸, 인간의 유전자는 다 뭐가 원료예요? 설기 원료예요. 다 화학물질이. 그래서 성경 보면 창세기 2장 주 하나님께서 땅에 뭐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뭐예요? 이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예요? 살아났다는 성경의 시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밖에 안 된다. 이 흙에다가 흙덩어리에다가 뭐를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다. 이것이 성경의 인간론입니다. 아시죠? 이거는 참 과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자, 삼성에서, LG에서 애를 써서 이 핸드폰을 만들었다. 이 핸드폰은 뭐 덩어리요? 뭐 플라스틱 금속 쪼가리야. 그렇죠? 그게 불가해.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전기가 들어가니까 희한한 일을 다 해. 그렇죠? 그 우리 인간도 흙으로 심장도 만들고 흙으로 눈동 눈 안구도 만들고 혀도 만들고 위장도 만들고 그리고 그 세포들 그 세포 안에 유전자에 생명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작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야, 이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번쩍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말이 네? 이 말 말고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아까 여기서 뭐라 하던데? 생명 말고 뭐 혼, 이것은 성경의 인간론, 성경에서 설명하는 왜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니까 인간은 흙이며 이 흙덩어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넣어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이론이 또 있어요. 무슨 이론이에요? 인간의 몸은 흙 맞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혼이 들어가. 그거는 성경의 인간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혼 인간론. 성경은 혼하고 너희가 살아있는가 하고는 상관이 뭐예요? 없다. 네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네 세포 속에 너 유전자에게 뭐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생명 에너지, 즉 무조건적 사랑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너는 살아있다. 어느 쪽을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이거를 믿어. 그렇죠? 저는 혼생명설을 믿지 않고 뭐를 믿어요? 생명설을 믿죠. 그렇죠? 생명하고 혼하고는 다르다. 생명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다. 그러면
박사님께는 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혼은 뭐? 자, 이상구의 혼, 그럼 그 뭐예요? 이상구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교훈, 이상구의 가르침, 이상구의 인격, 그거를 몽땅 뭉뚱그려가지고 이상구의 혼이라 불러. 그래서 이상구가, 자, 이상구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죽어버렸대. 이상구 완전히 망가지니까 생명이 더 이상 이상구를 살아있게 할 수가 없어서 생명이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던 생명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버렸어. 그러면 이상구가 죽어서 화장하면 흙밖에 안 나고. 그렇죠? 그게 과학적이죠. 그럼 그 혼은 뭐냐 하면, 이상구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그러나 이상구의 혼은 뭐를 보면 나타납니까? 이상구가 쓴 뭐예요? 책 속에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은 아직도 살아 있다. 그게 혼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이상구의 사상, 이상구의 가르침, 그 교훈은 죽을 수가 없다. 그 교훈이 진리인 이상, 이상, 그거를 쓰고 강의한 이상구라는 인간은 죽어도 그 이상구가 가르쳤던 진리는 뭐예요?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혼이지. 사람이 탁 죽으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혼이 빠져가지고, 아,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좀 충격을. 왜? 예? 살아있는 뭐예요? 혼이 되었다. 그렇죠. 살아있는 뭐가 되어서? 인격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컴퓨터에 뭐가 들어오니? 아, 이 핸드폰에 전기가 들어오니, 이거는 핸드폰이 된 거야. 전기 안 들어온 거는 이건 뭐예요? 자, 아프리카 어디 갔는데 전기가 없어. 그럼 이 핸드폰은 뭐예요? 플라스틱 조각이야. 생각도 있을 수 없고, 사상도 있을 수 없고, 뭐예요? 인격도 있을 수 없는 그냥 물질.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뭐요?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혼이라는 말은, 인격, 사상, 가르침. 그렇죠?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하고 생명을 혼돈하시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구 박사라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상구 박사 탁 어느 날 교통사고로 팍 죽어버리면 그걸로서 이상구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좀 슬픈 거 아닙니까? 이상구가 깨달은 깨달음, 가르침. 이상구는 없어졌어도 그 이상구의 뭐예요? 혼은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혼이 이상구,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각 사람 속에 혼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무속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왜? 무속인들이 점칠 때, 무속인들은 철저히 생명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를 믿어요? 생명 대신에 여기 혼이 있다, 이거야. 그 혼을 또는 귀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 이순신 장군이 무속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어요. 무당 가면, 무당들은 장군님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뭐 권율 장군, 무슨 장군. 예. 네. 중국 가면 무슨 장군이 있어요? 아, 관운장. 아, 관운장 귀신이, 혼이 그 무속인들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하면, 관운장의 혼이 내 속으로 뭐예요? 들어온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입신이라 그래. 관운장의 귀신이 내 속으로. 그래서 난 이제 그 순간부터 이 여잔데, 여자 무속인인데 갑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관운장 목소리가 나와. 그 입신, 그거를 또는 어려운 말로는 빙의라고 또 부르죠. 빙의. 요즘도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제 빙의 입신하는 걸 보면 와, 혼 있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아니다. 그 혼은 그 이순신 장군의 혼이 아니라. 악령들이 이순신 장군으로 뭐예요? 변장해서 인간을 속이려고 하는 거지 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 악령들은 자꾸 혼이란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할까? 그 목적이 뭘까요? 응? 그렇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인간들로 하면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딱. 분리하세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요즘 의학계에서 생물학계에서 무슨 생물학이 발전하고 있냐면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냉동생물학, cryobiology. 이게 동물을 금붕어처럼 냉동을 딱 시키면 분명히 죽어요. 심장도 먹고 그렇죠. 죽어.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녹이면 다시 살아나. 생명에너지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는 데를 제가 직접 KBS 그 취재팀하고 같이 가서 취재를 했어요. 그 펜실바니아주에 피츠버그라는 그 옛날에 철강 도시죠. 아, 그게 이제 그 피츠버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철강 부자가 돈을 대서 세운 아주 괜찮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이제 의과대학인데 거기서 냉동생물학 연구를 한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묵으면서.
큰 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German Shepherd. 그렇죠? 개가 이만해요. 그 개를 얽혀요. 꽝꽝 얼어. 그래서 얽혀놓고 망치로 개 허벅지를 때리면 이런 소리야. 꽝꽝. 그 얽혔다가 이 개를 어떻게 해? 72시간, 만 3일 동안 네. 얽혀놨다가 싹 녹이니까 세상에 개가 눈을 꼼박꼼박 하더니 저를 보고 꼬랑지를 살아나요. 이게 뭐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까? 생명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야. 생명에너지가 없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생명에너지가 있다면 죽은 사람도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흙으로 만든 사람은 생명이 있어 없어? 살아있어 죽어있어? 죽어있어요. 거기다가 생명에너지를 불어넣으니까 살아났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아이가 죽어. 어떤 과부의 아이가 죽어서 엄마가 울고 상현을 따라간 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사로라는 뭐예요? 젊은 청년이 죽었어. 예수님이 그 나사로 문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럼 죽은 나사로 그 말 알아듣까? 들을까? 못 알아듣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서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뭐를 줘요? 생명, 에너지를 쫙 줍니다. 그럼 나사로 살아. 이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죽은 사람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안 믿어요. 왜?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믿을 수 안 믿어. 그러면서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와, 이거야말로 진짜 대박이에요. 이럴 수가 없어. 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뭐요? 살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말도 어떻게 있을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 그래서 부활이 누가 예수께서 부활했다 할 때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뭐예요? 증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죽었어.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죽었어. 사망 확인을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청진기 가져와서 뭐예요? 심장에 대보면 소리 나,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 심장 박동이 없어. 맥 잡아보면 여기다 특히 뛰어 안 뛰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거 5분 이상 안 뛰면 죽어요. 네. 자, 폐에다가 호흡 없어. 자, 호흡 없어. 혈압 없어. 심장 박동 없어. 맥박 없어.
또 뭐 체크해봐요. 눈을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안 죽었다면 동공이 열려 있는데 이 밝은 뭐예요? 전지로 빛을 쫙 비춰주면 동공이 어떻게 돼? 쫙 오므러듭니다. 그러면 안 죽었어요. 그런데 쫙 해보니까 동공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죽었어. 죽었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의사는 분명하게 이 사람은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무슨 원인으로 사망했음이라고 사망 확인서에 사인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가 법적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유수한 대학병원, 의과대학 있고, 그 의과대학,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분명히 사망 선고를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3시간 후에, 4시간 후에, 어떤 경우는 뭐예요? 다음 날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 네. 그거는 제가 그냥 뻥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 들어가서 뭐를 검색해 보냐면 나사로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린 청년입니다. 나사로 증후군. 그래서 혹시 한글로는 모르겠습니다. 전 주로 영어로 치니까 네, 하면. 치고 들어가면 쫙 나옵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의학계에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고된 죽은 사람이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 딱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말조차도 없었어. 최근에 와서 이런 사실이 자꾸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나사로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공식적으로는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동 소생 현상. 그래서 오토 resuscitation phenomena. 아, 어려운 말이죠. 그렇죠? phenomena. 자동 소생 현상이 자꾸 일어나. 그 자동 소생 현상 중에 가장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일어났냐면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이란에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렇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어떻게 해요?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야. 자, 그래서 37살 먹은 젊은 청년이 마약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받았어요. 교수형을 받았어. 그래서 의사가 와서 사망 확인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자
그 환자를, 아, 그 사형수를 냉동칸에다 집어넣었어. 왜? 이 시신을 인도하는데, 사형수 시신 인도하는 것은 24시간 이후라야 법적으로 인도할 수가 있대요. 왜? 뭔가 또 누가 장난을 할까봐 그렇죠. 그래서 사형시켜가지고 24시간 동안 냉동칸에 넣어놓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 이 사형수의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으러 왔다가 서류를 엉뚱한 걸 잘못해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가서 새로 서류를 꾸미고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시신은 아침에 이제 다 해가지고 가져갈 거를 했는데 꺼내놓고 그래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후에, 후에야 드디어 서류를 완비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 수속을 밟고 드디어 시신을 인도받았어. 그러니까 이 냉동칸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한 6시간 밖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그 비닐백 아닙니까? 그렇죠? 시신 담아놓은 그 비닐백. 비닐백에 이게 지퍼가 있어요. 그렇죠? 지퍼를 더 열어보니까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게?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마약범은 어떻게? 사형이야. 근데 사형시켰는데 살아났다고. 자, 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무슨 문제가 됐게? 다시 죽여야 된다. 왜? 마약범은 살려둘 수 뭐요? 없다. 그럼 또 반대파가 있어. 죽였잖아.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형 완료돼서 안 됐어요. 사형 완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왜?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는데, 그렇죠? 그렇게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이후로는 아직도 마약한 일이 없다. 그것도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그렇죠? 또, 마약하는 이 사형에 실패했으니까 확실히 죽여야 된다. 그것도 말 돼요, 안 돼요? 그것도 말 돼요. 그래가지고 이란 국민들 국론이요, 반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종교 최고 지도자가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은 아무래도 알라하 신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왜 잘 몰라요?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몰라. 그러니까 왜 살아난지 모르겠어.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재사형은 시키지 뭐요 말자 이래 가지고 다 이제 잠재웠어요. 그래서 그 뉴스는 한국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도는 안 됐는데 범 세계적으로, 예,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소생현상, 죽었다가 인간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뭐예요?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 인정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게? 돈 많은 사람들이요. 아,
죽어도 살아날 수가 뭐예요? 있구나. 그러면 죽은 후에 썩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안 썩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을 시키자.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이요, 요즘 뭐 하느냐면, 숨 넘어갔다! 그러면 뭐예요? 샥! 얽힙니다. 그 얽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예. 네. 그러니까 빨리 얽혀야 돼요. 왜? 천천히 얽히면 뭐예요? 썩어요. 그러니까 썩을 수가 없도록 어떻게 해요? 샥! 얽혀요. 그래서 탱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50년 후에 의학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을 때, 녹여가지고, 다시 치료해보자. 그래서 지금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하는데, 3억 내지 4억 돕니다. 여러분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연락해 드릴 테니까. 그 미국에 그 아리조나주 피닉스라는 데 그거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죽어도 뭐예요?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 앉은 남자분이 손을 번쩍 들어 박사님, 예, 그러니까 자기 봤다 이거야. 자기는 이 낚시를 아주 즐긴대. 붕어 낚시가 아주 이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낚시에 문외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저는 낚시했다 하면 미끼만 뺏겨요. 자, 고기들이 희한하게 미끼를 샥 빼먹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붕어를 20마리를 잡았대요, 붕어를. 잡아가지고 냉동을 시켰대. 예. 네.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붕어탕을 해 먹으려고, 손님들을 청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큰 다라에다가 여름날인데 물을 받아가지고, 그 꽝꽝 얼은 냉동시킨 붕어를 어떻게, 20마리를 다라에다 넣고 이제 녹이려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갔다가 볼일 보러 갔다가 한 2시간 후에 쏙 오니까, 이 붕어 20마리가 다라에서 살아가지고, 그래서 붕어 어떻게 했습니까? 못 먹겠더래요. 뭔가 신성함이 느껴졌어요. 왜 신성함이 느껴집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뭔가 그런 게 느껴져서 도저히 못 먹겠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웃 사람들한테 한 마리씩 나눠줘 버렸대. 또, 알래스카에서 연어를 잡아가지고, 예, 네, 꽝꽝 얽혀놨다가, 며칠 후에, 구워 먹으려고, 녹이려고, 턱, 그 뭐예요, 키친, 뭐라 그래, 카운터, 예? 그 위에 이제 올려놨더니, 나중에 놓아가지고 연어가 뭐예요, 푸탁푸탁푸탁.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 아기가, 예를 들어서 3살, 짜리가, 갑자기 밤에 무슨 꿈을 꾸다가 어떤 애기들이 걸어 나오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서 그 추운 겨울 밤에 눈이 막 쏟아지는데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눈에 덮여가지고 깡깡으로 버렸어. 엄마가 그 다음 아침에 깨워서 아기 방에 가면 또 아기가 없는 거야, 세상에. 집안을 뭐 지답듯이 지쳐도 아기가 없는 거야. 창문 밖을 보니까 뭐예요? 마당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그 가서 파보니까 아기가 꽝꽝거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이 있어가지고 자 기술적으로 이렇게 애가 살아난 거예요. 자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제가 지금 구라를 지난 한 시간 동안 쳤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금 말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눈으로 딱 한번 보면 한 방에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아 생명이 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동영상으로. 이게 어떤 동영상이냐면 미국에 숲개구리 숲을 미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우드라 그래요. 우드 나무 우드 프로그 나무 개구리 숲 개구리라는 개구리들이 사는데 산에 살아. 산에 눈 오고 뭐 추우면 이 개구리들이 얼어버려요. 그런데 봄 되면 이것들이 녹아가지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됐어.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TV 방송국이니 신문사에 아무리 제보를 해도 믿게 안 믿게. 예, 미친, 아, 저 뭐야, 무식한 시골 사람들 재보니까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싹 무시해버린 거. 그러다가 이제 그 어떤 과학자를 개인적으로 어떤 한 지역 주민이 알아가지고 과학자에게 제보를 해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 사람이 거짓말 할 리는 없다. 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번 그 개구리를 잡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산으로 가서 여름에 활동하고 있는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져와서 냉동칸에 넣어서 얽히기로 했습니다. 자, 개구리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냉동칸으로 가져갑니다. 온도는 영하 8도. 그래서 냉동칸에 집어넣고 문을 닫고 밤새도록 얽혔다가 다음날 와서 열어보니까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꽝꽝 얼었어요. 내 팔을 찍어봐도 없고 심전도도를 찍어봐도 없고 네. 숨도 안 쉬고 뭐 죽었어. 명이 죽었어. 자, 이제 녹여봅시다. 고속 촬영을 합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어? 어, 눈 보세요. 우와! 우와! 이야! Aft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심장도 뛰고.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박수. 왜 박수요? 왜?
왜 박수요? 생명 에너지가 있구나. 생명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희망이 있다 이금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거는 의학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의학자들은 죽음을 다시 정의를 해야 되겠다. 이 죽음이란 게 뭔지 잘 몰라요. 정의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죽음이라 그러면 뭐요? 끝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할 수 뭐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왜 죽어도 살아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현대 의학은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요?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안 믿으면 모르죠. 설명을 할 수 없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 에너지로 치유 받아야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생명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 계란이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를 알아야 돼요. 자,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계란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 네? 자,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계란 살았다, 손 들어. 계란 살았다. 계란 살았다. 계란 죽었다, 손 들어. 아무도 안 되네. 자, 여러분. 죽은 거는 썩습니다. 부패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땐 절대 부패 안 해요. 죽었다 하면 부패 시작. 즉각적으로 부패가 시작합니다. 부패가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적으로. 부패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패 박테리아를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있습니다. 증식을 못하게 억제하고. 그러니까 부패가 안 돼. 근데 일단 죽었다 하면 면역력이 싹 없어지죠?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부패 박테리아가 쫙 정식해서 그때부터 썩기 시작. 그래서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다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어 있는 것만이 부패합니다. 그 여러분이 지금 계란이 살았다고 손을 드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계란 썩는 꼴을 못 봐서 그래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썩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말. 그러면 그냥 계란은 썩어요. 그래서 계란을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둬야 돼요. 냉장고에서도 오래되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거는 냉장고에서도 계란이 아직도 죽어 있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왜 냉장고에다 넣어두면 썩는 게 오래 걸릴까? 춥기 때문에 부패 박테리아가 빨리 번식을 못해서 천천히 썩어요. 그러면 날씨가 더울수록 더 잘 썩어. 아시겠죠? 자,
25도에서도, 자, 심지어 냉장고에서도 계란이 썩을 수 있는데, 25도 썩습니다. 그렇죠? 며칠 만에 썩어요. 30도, 훨씬 빨리 썩죠. 25도보다. 32도, 더 빨리 썩죠. 34도, 후닥닥 썩죠. 36도, 팍 썩죠, 진짜로. 37도, 그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썩었어. 38도, 38도, 38도? 안 썩어요.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고, 이틀이 지나도 뭐요? 안 썩고, 일주일이 지나도 38도에서는 안 썩어요. 왜 안 썩어요? 아니, 아까 다 얘기해드렸잖아. 안 썩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오면 안 썩어. 그러니까 38도가 되면 뭐가 온다고? 생명이 와요, 계란 안에. 생명이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이 계란. 노른자의. 이게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씨눈. 씨눈이 뭐예요? 씨눈. 씨눈적으로 떼버리면 금방 썩어요. 씨눈이 뭐예요? 씨눈이 유전자입니다. 그 씨눈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수많은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계란, 아주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계란, 가,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다 있어. 그게 다 꺼져 있는데, 38도가 되면, 짜잔! 하면서 생명이 오면, 꺼졌던 유전자들 어떻게? 해서, 계란 심장이 만들어지고 모세혈관이 만들어지고 왜? 그래서 뭐가 되기 시작해? 병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38도에서 3주가 지나도 안 썩어요. 그래서 21일째가 딱 되면 안에서 뭐요? 삐약! 그러면서 나와. 이런 거를 뭐라 불러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예요? 이게 기적이요. 25도에서도, 냉장고에서도 썩는 계란이 세상에 38도에서 안 썩는다면 이게 기적이요, 아니요? 기적이요.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21일을 또 안 썩어. 3주를. 그러더니 이놈의 계란이 뭐로 변해 있어? 병아리로 변해.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런 생명이 일으켜주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분명히 치유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생명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네. 네.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뉴 스타트로 치유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 스타트는 할 필요가 뭐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배웁시다. 유정란, 무정란. 자, 38도에서 무정란은 썩어요. 자, 계란이 12개가 있다 합시다. 38도에. 근데 그 중에 한 개가 무정란이야. 요거는 썩습니다. 왜 썩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썩죠. 생명이 왜 없어요? 생명이 안 오니까. 하나님 생명을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요? 보내봐야 계란 돼, 안 돼? 안 되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아무리 계란 전문가라도 요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아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알아내요? 계란 깨가지고 씨눈을 떼가지고 현미경으로 보지 않는 이상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 없어도 알아요. 그런 거를 전지전능성이라. 그 12개 계란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 쟤는 아빠 유전자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생명을 보내봐도 뭐예요? 병아리는 되기 걸렸네. 생명 안 보내. 그러니까 생명 없으니까 쏘고. 자, 이해갑니까, 이제? 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가 갖추어져야 주셔요? 그 여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계란에게 하나님이 아무 따나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38도라는 뭐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주세요. 왜 38도에서 생명을 줄까요?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생기면 처음에 생기는 병아리들은 뭐가 없어요? 깃털이 없습니다. 깃털이 없으면요. 36도래도 저체온증이 돼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자, 내가 이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왜 뉴 스타트를 할까요? 하나님이 뭐요? 네. 그 여건이야. 뉴 스타트라는 여건이 갖춰졌을 때 뭐예요? 짜잔 하고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폭탄주 마시면서 삼겹살 안주 먹고 담배 연기 마시면서 이 기본 여건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생명 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맑은 공기, 아름다운 환경, 그리고 맑은 물, 예, 운동, 예, 이런 뉴 스타트라는 참 기본 여건이 딱 갖춰지면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가 뭐예요? 너무너무나 즐거우십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현미밥이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채식이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그저
이러한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물을 마시고 예. 운동하고 휴식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주셔서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갖춰주는 과정을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 여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 기본 여건은 뉴 스타트입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야, 거기서는 풀밖에 안 준다며. 풀만 먹고 어떻게 병이 났냐. 네? 먹는 걸로 고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유전자는 생명을 받아서 회복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희망 가지시면서 힘차게 하루하루 뉴 스타트를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걱정을 모두 벗어.